비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TS는 저출생 국가위기 앞에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종교, 정치, 경제, 교육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체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CTS는 전국에 5천 돌봄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 사역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기독 예술인들의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대한민국 기독 예술 대상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 총연합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TS 기독교TV 회장 강경철 장로 감사합니다.